안녕하십니까. 치과의사신문 박찬호 기자입니다. 한 주간 치과계 주요 뉴스를 분석하는 주간 핫 이슈, 5월 첫째 주 토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4월 26일,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의원총회 결정사항은 협회비 3만원 인상,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 결선투표 폐지, 현직 임원의 선거운동기간 직무정지로 정리됩니다. 먼저 가장 관심을 모았던 협회비 인상권은 3만원 인상안이 통과됐습니다. 당초 1안으로 회비 5만원 인상안이 올라왔지만 이안은 대의원 71%의 반대로 부결되고 이안으로 상정된 절충안 성격의 3만원이 통과된 건데요. 회비 인상권은 협회의 투명한 재정 내역 공개 등의 요구에 부딪혀 난항이 예상됐지만 2017년에 회비 10% 인하와 2022년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한시적 회비 인하 등을 거치며 축소된 예산으로 회무 추진의 어려움을 겪은 취업에 대의원들이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취업 회비는 현재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또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를 할 때 최다 득표자가 과반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1위와 2위 득표자 간의 결선투표가 진행돼 왔었는데요.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결선투표를 폐지하는 정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취업회장 선거는 처음 투표에서 다득표자가 바로 당선을 확정짓게 됩니다. 아울러 현직 임원이 협회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정강 개정안도 통과됐는데요. 그동안 선거 때마다 시끄러웠던 관권선거 논란이 조금은 사그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이 영국의 세계대학 평가기관 QS가 발표한 2024년 QS 세계대학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으로 국내 1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순위로는 31위, 아시아권 순위로는 7위를 기록했는데요. 평가 지표를 살펴보면 논문당 P인용수에서 90.7점, 연구자 생산성 및 영향력 지수인 H인덱스에서 82.7점을 받아 높은 연구력을 증명했습니다. 연세치대 측은 이처럼 2년 연속 국내 1위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교육과 연구, 국제교류 측면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QS 평가에서 치과대학 분야는 미국의 미시간대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세계 치과대학 가운데 1위를 차지했고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 대학이 2위를, 홍콩 대학이 3위를, 동경의과대학 치과대학이 4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QS 평가는 H인덱스와 논문당 P인용도, 학계평판, 졸업생 평판 등 4가지 지표를 반영해 매년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놀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곰탕은 8,000원. 특곰탕은 10,000원? 특곰탕은 뭐가 다른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임플란트 하면 좋은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오스템?